안녕하세요. 드렁큐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전통주 갤러리에서 전통주 소믈리에님을 모시고 이색적인 막걸리를 한번 먹어보러 왔습니다. 자, 본인 소개 한번 더 해주시죠. 아, 네. 두 번째로 뵙겠습니다. 네. 네, 전통주 갤러리에서 우리 술을 열심히 알리고 있는 김영우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색적인 막걸리를 좀 소개해 보려고 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딱 보기만 해도 특징적인 모습들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자, 오늘 요 소개할 세 가지 막걸리의 그 이색적인 면을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오른쪽에 있는 양이탁주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네, 고양이의 양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고양시의 마스코트가 고양이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이름을 붙이셨다. 고양시라서 고양이의 양이를 붙였다. 그렇습니다. 이색 좋네요. 자,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오 미자씨라고 해서 여기의 포인트는 일단 빛깔에서부터 네, 색깔이 일반적인 막걸리와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오 미자씨예요? 오 미자씨예요? 오 미자씨 이제 끊어서 가실 네. 수 있게 느낌표를 가운데 주셨더라고요. 네. 괜찮네요. 오미자를 막걸리에 넣을 수 있는 만큼 최대치로 넣으셔가지고 그만의 매력을 또 잘 살리시는 그럼 자, 이렇게 낮은 아이는? 키가 작은 아이지만 예전부터 역사가 가장 깊은 네, 술이다. 네. 이화주라고 해서 떠먹는 형태의 이제 탁주라고 불러야겠는데요. 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네. 아,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나름 소믈리에라니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배꽃 피는 시기에 만드는 네. 술이다. 봄철에 즐길 수 있는 또 술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잔 주세요. 자, 일단 처음에 먹어볼 술은 오미자씨예요. 오미자씨. 네. 오미자씨입니다. 주술도가에서 만들고 계시고요. 여기에는 이제 희양산 막걸리로 시작하셨는데, 오미자로 또 포인트를 주신 오미자 씨가 같이 드셔보실 막걸리입니다. 네. 도수는 7.8도네요. 네, 도수는 7.8도인데 그러면 좀 라이트한 느낌. 그러니까 보통 뭐 5, 6도의 막걸리에 친숙하시다면 7.8도가 좀 높은데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드셔보시면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가벼운 느낌으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그냥 너무 예뻐요. 그쵸. 네. 진짜 완벽한 핑크색인데요? 자, 우리 향을 좀, 자, 일단 검열부터 하시고요. 자, 잠깐. 향은 오미자 향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먹어보겠습니다, 자. 와, 새콤, 상큼. 어떤 맛이 제일. 일단 신맛이 혀끝에 제일 많이 나고요. 네. 단맛은 아주 옅게. 진짜, 신맛 밑에 깔려서 나올 정도의 단맛. 네. 쓴맛은 안 느껴져요. 다섯 가지 다 안 느껴지는데. 아마 쓴맛에서는 조금 힘을 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쓴 걸 잘 먹으니까 그건 기본이라고 치고 자 그러면 쓴맛, 신맛, 단맛 이렇게까지 갔어요. 아, 제가 단짠 신쓴맵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그 순서가 뒤바뀌면은 그래요? 짠맛은 모르겠어요. 네. 오, 지금 짠맛이 나네요.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짠맛 나네. 매운맛... 솔직히 해야 돼요. 솔직히? 네. 네. 솔직히 매워요? 솔직히 지금은 3위자다. 3위자. 사실은 난 아까 3위자였거든요. 아, 네. 일단은 그래도 세 가지 이상 맛이 난다는 거는 일단 거의 오미자에 가깝지 않나. 그렇죠. 오미자의 네. 맛을 참 잘 표현한 막걸리인데도 막걸리처럼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그러네요. 넘어가는 게 단맛이 강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단맛보다는 상콤 새콤한 맛이 더 앞에서 탁 켜주는 호불호 없을 만한 맛이네요. 네, 그래서 저도 요새 네. 지인들 자리 있으면은 항상 이 오미자씨를 들고 다니면서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오미자씨를 네. 또 색다르게 즐겨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아, 그래요? 네네. 제가 발견한 건 아닌데, 네. 이 토닉을 섞어서 드시면 한층 더 산뜻한 느낌으로 드셔보실 수 있어요. 아, 막사!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비율은 네. 기분 따라서 타실 수도 있는데 대충? 보통은 이제 막사도 그렇고 1대1 정도면은 다들 무난하게 좀 드셔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마시면 지금 약간 그라데이션이 생겨서 네. 탄산이니까 네. 이게 역시 드렁큰 킴 네, 이게 막사입니다. 네. 먼저 맛을 네. 맛을 줘요. 네. 와, 이거 마시면 안 되겠는데요? 이거 먹으면 그냥 쭉쭉 먹겠는데 막걸리의 느낌은 1도 없어요. 맛있죠? 아, 이래서 소개는 하셨는데 처음 드셔보셨는데 저도 처음 먹어봤지만 네.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산뜻함이 거의 두 배가 되는. 와, 이거 그냥 파티용으로 먹기에는 아주 좋은. 네, 웰컴 드링크로 그냥 네. 드시면 기분이 한껏 올라갈 것 같아요. 막걸리라고 믿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술은 뭘까요? 아,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술은 네.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네. 행주산 성주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양이탁주라고 하는데요. 귀여운 이제 라벨과 달리 네. 또 꽤나 높은 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은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술 끊기는 일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잔칫날이라든지 뭐 술을 이제 체주하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술 한 잔만 달라고 그럴 정도로 이제 가양주 문화와 좀 가깝게 네, 생활을 하셨던 분이 이 양이탁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에 비해서 네네. 술 컬러는 약간 짙은 좀 짙은 빛깔이 있죠. 흑색이 조금 도는 쌀 막걸리 쌀만 들어간 게 아니라 네. 보리도 같이 들어가고 찰보리, 뭐 오미장, 송순 이런 부재료들이 같이 사용돼서 조금 일반적인 쌀 막걸리와는 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먹어볼까요? 네. 자, 와 당도가 처음에 입에 달콤한 맛이 돌다가 뒤로 넘어갈수록 새콤한 맛이 나요. 근데 오미자는 못 느끼겠는데 그 시큼한 맛이 오미자일까요? 아 그러네요. 처음에 먹었던 그 곡물향이나 그 맛들이 나중에 시큼함으로 바뀌었다가 뒤에 솔향 같은 향이 코에 살짝 남아요. 네. 있는 재료를 전부 다 잘 표기하셨네요. 여기 워낙 맛있는 쌀 막걸리들이 많다 보니까 네. 좀 차별화를 위해서 다양한 재료를 좀 고민하셨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또 아내분이 와 이거 맛있다 했던 그 취향에 맞춰서 네.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든 그런 스타일의 탁주라고 합니다. 맛이 정말 굉장히 복잡한데 그 복잡한 맛들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느낌? 양이탁주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들어요. 오 이거 처음에는 컬러가 좀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굉장히 맑은 컬러들도 많은데 그쵸, 아, 이런 컬러가 했는데 맛은 굉장한데요. 자, 세 번째 술인데요. 아 네, 네. 세 번째 술 이과주가 세 번째 술이라고 하기에는 잔도 없고 우리가 아까 따라서 마셨다면 그죠 그죠 뭐 이 이와주는 떠서 드셔야 되는 제품이어서 떠먹는 요구르트 그렇습니다 네. 어른들의 유산균이 가득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떠먹는 요구르트 배꼽 피는 시기에 뭐 만드는 술 그럼 이건 그냥 수저로 떠먹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떠서 드실 수 있고 네. 여름철에 좀 뭐 덥잖아요 네. 이렇게 좀 질감이 무겁다면 물을 양껏 타가지고 시원하게 드실 수도 있고요 아 여기다 네. 물을 첨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향을 먼저... 좀 맡아볼까요? 아 네네 고소하고 상큼한 향이 나요 이 옅은 땅콩버터 향이라뇨 그 다음에 상큼한 요거트 같은 향이 나요 자 일단 맛을 좀 볼게요 아이고 향을 아... 너무 제가 디테일하게 맡다 보니까 역시 술을 먼저 코로 먹는 거죠 그럼요 네. 향으로 먼저 맞습니다. 먹는 거기 때문에 네. 깊숙하게 네. 역시 잘 아시네요 이게 왜 나왔을까요 근데 이거 오미자예요. 오미자요? 네. 다섯 가지 맛이 다 느껴져요. 단짠, 신스맵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매운맛은 지금 딱 하나 없어요. 되게 고소한 맛으로 대체가 돼서. 이것도 역사가 굉장히 깊죠, 이거. 그렇죠. 이제 거의 뭐 역사를 되짚어보자면 네. 한도 끝도 없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한 고려시대쯤에서부터는 시작이 되었다. 네. 이게 또 그 사대부집안에서 그 여자분들이 좀 격조 있게 드시기 위해서 수저로 떠드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또 사돈 집안에 우리 딸 좀 잘 보이려고 네. 이 귀한 술이니까 이거 이와주 드립니다. 하면서 예쁘게 봐주세요. 라고 그런 선물용으로도 사용하던 그렇겠네요. 고급 술이. 사실은 네. 지금 요만큼 양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양의 쌀이 들어가요. 한번 더 먹어봐야겠는데요. 네. 귀한 술은 많이 네. 먹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차피 지금 다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라서 있을 때 먹어야죠. 네. 와 어른의 요거트라는 말이 딱 맞네요 이거 그냥 크래커에 얹어 먹어도 오 빵에 발라 먹으면 어떨까요? 바로 다 나오시네요 아 그렇게도 먹어요? 네네 그럼요 빵에다 발라 먹으면 일석이조 일석이조 네. 일석이빵 네. 우리 소믈리에님과 함께한 이색적인 막걸리 세 가지를 좀 먹어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제가 어땠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아, 저는 네 이렇게 색깔 막걸리를 또 드렁큰 킴님에게 소개해드릴 수가 있어서 네. 너무 또 산뜻하네요. 그러네요. 네 오늘 마셨던 술들처럼. 네. 네. 오늘 덕분에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아유 자주 놀러 와주세요. 제가 또 매주 올 수는 없지만, 네 자주 또 찾아뵙고 네. 또 좋은 술 우리 전통주 아주 재밌게 같이
같이 마셔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전통주의 매력이 네. 한층 더 드렁큰 킴님을 만나서 잘 살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너무 기쁘기 그지가 없습니다. 이 좋은 우리 술을 전 세계에 널리 널리 알려야죠. 자,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그죠? 네네. 다음에도 또 재밌는 방송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깔끔하게 인사할게요. 자,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